제가 3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됐고, 나갈 때마다 아, 나는 외국하고 잘안 맞구나, 우리나라가 잘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면 필연적으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과 제가 간 나라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항 시스템부터 모든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아, 세상에 별다른 나라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캐나다에 가게 됐는데 뭐 저는 원래 땅이 넓고 자연이 아름답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차도 옆에 사람이 서 있어도 잘 양보 안 해주고 막 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건너려고 이렇게 있으면 좀 차가 서서 양보하는 그런 거좀 제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 한 명당 상당히 많은 액수의 국가에서 양육비를 보조하는 것도 참 인상 깊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양육비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또 걷어가니까, 그리고 뭘 물건을 살 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고, 또5% 이상의 팁을 항상 내야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참 이상하기도 하고, 참 문화가 다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여겼던 건 이거예요. 아주 사소한 건데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보고 음식을 시키면 메뉴판에서 드는 느낌보다 크게 나온다는 거. 그게 좀 다른 점이었어요. 한국에는 엄청나게 포장해 놓고 실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적게 나오고 프로필 사진 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면 아니고, 아무것도 모든 게 과장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는 그런 과장된 느낌 제가 별로 받지 못했다는 거. 또좀 특이하게 여겨졌던 게 가족 수가 늘어나면 집도 큰 데로 이사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애를 많이 낳으면 돈도 주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근데 아이가 많으면 베드룸이 당연히 그 아이들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거. 돈도 안 주면서 왜 그러나? 저는 단칸방에서만 어렸을 때 살아서 야, 우리 집은 미국에서 안산게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이들끼리만 집에 둘수 없는 그런 문화도 좀 과다하다 아이를 과잉보호하는구나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세 때까지 보호하다 17세부터 마약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세 때까지 아이들을 집에서 절대 그냥 두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바로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예전에 갔을 때 악기점에를 갔는데 아예 오후 3시만 되면 문을 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나. 우리는 손님이 간다 그러면 밤 12시까지 문 열고 있잖아요. 참 그런 면도 좀 특이했고 또 모든 시내 건물들 외형을 법으로 바꿀 수 없게 건물을 부실 수도 없고 색깔을 다시 칠할 수도 없게 보존해 놓고 실내 인테리어만 바꿔서 아주 고풍스럽게 만들어 놓고 많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도시, 프라하. 참 특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하나도 없는 그 시가지. 그런데 사실 뭐 우리나라와 다르고 어떤 면은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은 좋지 않기도 한데 어느 나라도 대단하게 여겨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잘 살려고 또 가진 자들이 좀더잘 살려고 또 자기들끼리 좀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 여전히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나 또 서구에 가면 백인들 본인들끼리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강남에 모여 살려고 하는 것처럼 거기도 백인들이 모여 살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껴들어와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백인들 마을에 동양인들이 들어가면 창문에 돌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일화들도 많이 가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 사람들 크게 다르지 않구나. 아,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다른 나라 도와주려는 나라,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미국 대선이 뜨겁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괴짜 같은 후보가 있죠. 그 후보가 한미 FTA 자기가 되면 전면 파기하고 다시 협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을 할 거라고 공약을 내세웁니다. 왜 그런 공약을 내세울까요? 당연히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치를 하겠다고 해야 미국 사람들이 찍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치 경제 수준에 따라서 나라들마다 좀 격차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후진국에 가면 정치가 조금 더 부패하고 또 부족끼리, 끼리끼리, 시족끼리 정치하는 문화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아프리카에 가도 우리나라 북한처럼 자식에게 대통령을 넘기는, 본인이 몇십 년 하다 자식에게 넘기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아,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잘 되는구나,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도 복을 받겠구나, 그런 나라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제국을 이루는 나라는 있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진정으로 큰 나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큰 나라를 계획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읽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수메르 문명은 굉장히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참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국은 없었던 적이 없죠. 우리도 20세기를 살아온 여러분들은 항상 미국과 소련 두 엄청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미국을 택했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중국과도 수교하지 않고 대만과 수교했었어요. 그죠? 지금은 물론 돈에 따라서 다 모든 게 바뀌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강대한 나라의 큰 특징은 뭐냐면 본인들이 주변 나라들을 그 땅을 빼앗아서 자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짜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제국들이 많이 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세상 나라들이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돌봐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수준 낮은 민족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크게 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기업도 다른 중소기업들을 먹어서 크게 된 나라들, 정부와 권력자들과 뒷거래를 해서 특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은 이 나라에 많아요. 그러나 다른 기업들도 상생하고 다른 영세 사업자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은 적어도 한국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있는가 하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그렇게 보이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왜냐 하니까 정부에서 기업을 규제해서 통폐합을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나라처럼 출자 순환을 해서 족벌 경영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못하는 거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한 그 큰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이 강대한 나라는 이 세상 모두를 복되게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의 특별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셔서, 부르셔서 법을 주신다. 법을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 나라 국민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법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19장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중간에 몇 가지의 에피소드를 빼면 다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여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이 뒷구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즉 너희들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 제국들은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그죠? 어떤 나라입니까? 몽골에서 땅 뺏고, 저기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도 땅 뺏고, 티벳 땅도 뺏고, 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그러나 그들은 아마 북한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백두산의 절반을 샀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동북경영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제 이 자기네들의 역사의식을 통해서 지금 땅을 넓히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또 반대편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 얼마나 땅을 넓히려고 수고했어요? 과거에 태평양 건너 미국 대륙까지 침략을 했던 나라니까 과연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외세의 침략이 역사상 1000번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다는 주로 당했던 우리 약속,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큰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나라들이 정말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큰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세요. 아까 우리 많은 자매님들이 찬양할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굉장히 낭만적인 버전이에요. 낭만적인 버전. 죽으셔서 우리를 닮게 하신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한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1차 율법이라고 해요. 1차 율법.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에 다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영어 제목이 듀트로노미예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첫 번째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대교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제목은 신명기, 신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식의 서양식의 신명기의 제목은 두 번째 말씀, 혹은 두 번째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4장이 그 두 번째 법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신명기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왜?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부르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바로나 이 세상의 엄청난 권세자들도
너희를 손대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오자면 무슨 사건과 비슷해요? 십자가의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큰 나라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천하만민을 복주시려는 큰 나라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큰 나라 백성들에게는 뭐가 요청되냐면 순종이 요청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나라로 계획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청이 돼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 바에 너희는 가라앉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세상의 법과 그럼 어떻게 다른가?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아주 법의 문외한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딱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티날 정도의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채로 당신들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하라. 이게 대한민국의 법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 전공한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진 못해요. 이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간단히 말해요. 여러분들 두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이 세상의 법을 만났을 때 두 분은 서로 폭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폭행을 하면 법으로 걸려요. 잡혀가요. 두 분은 외도를 해서 법으로 그 증거가 남게 되었을 때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형법으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지는 못해요. 부부가 서로 무시하는 거 법으로 잡아갈 수 있어요? 서로 무시하는 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 이런 거 잡아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법만 그러냐? 어느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사회에서 법을 만들 때 언제 만드느냐? 그 법을 만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 필요하다면 그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래서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타치하지는 말자. 근데 부부로 따지자면 외도는 안 돼. 요 정도를 규정해 놓는 거예요. 법은. 그 이상을 넘어가면 당신 법으로 걸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처럼? 자신의 몸처럼. 그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큰 법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실현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상호 간의 계약이에요. 사회의 일종의 계약이에요. 서로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일방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실천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와 어떤 법도 실현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할 수 있는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나라에 대해서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에 부담과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순종해라. 다 이 말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왜?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념은 자유잖아요. 자유.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최대한대로 보장할 거냐. 그런데 순종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건 굉장히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하면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인센티브. 첫 번째,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한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워야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로 너희에게 지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남편과 아내도 지혜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지혜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키우는데 아주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가 있다면 자녀를 키우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니까 특별히 예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 아래도 너무 많으니까 예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아, 참 지혜롭게 선택을 잘하고 살았네 라는 이야기를 듣느냐?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후회와 아주 많은 회한을 가지고 살아요. 인센티브예요. 여러분이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내 욕심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돼. 내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는데 피해를 안 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성윤리도 이래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하는 것은 어디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성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성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건 법으로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무분별하게 성생활하는 건 전혀 이 사회에서 규제할 수 없어요. 돈으로 성을 산다든지 내가 위계로 억압적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 그건 잡혀가요. 그러나 무분별한 성생활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끔 스캔들이 납니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핑계가 뭐예요? 이제 당한 여성은 뭐라고 하죠?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 그러면 그 상대편 연예인의 항상 핑계는 뭐예요? 억지로 한 거 아니다. 서로 동의해서 했다. 이거 아니에요. 서로 동의해서 하면 아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동의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상위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지켰을 때 바보라는 소리를 세상에서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한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건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정말 서구사회 수백 년 동안 사회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사회제도와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사회제도와 법들이 만들어져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무한정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요. 그 피해도
법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니면 돼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쫙 이야기를 하라고 할 거예요. 쫙.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일단 폭행을 했다면 사진을 찍어놨느냐, 폭언을 했다면 녹음을 해놨느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시간을 저는 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무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14년간의 결혼 생활이 지속됐어요. 하나님의 큰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법입니까? 이 성경의 법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나요? 정말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북아프리카의 시바라고 하는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시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어떤 정치를 한 것을 기억합니까? 어떤 두 그죠?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싸울 때 했던 이 재판, 솔로몬의 재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를 구하니까 그 지혜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엄청난 인정을 받게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바벨론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고 거부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40여 명 되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좋은 학군에서 뭐 아이를 무슨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그게 지혜를 준다라는 건 아직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규명되지 않은 이론이에요. 교육학자들도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돈을 벌려고 엄청 애쓰고 남들한테 나눠주지도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내 소년에게 직방으로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5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즉 너 안에는 비상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바벨론에 살았지만 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놀라운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저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딨냐? 도대체 야, 다른 사람들을 다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재벌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벌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벌이라면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공의로운 큰 나라가 교회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규례와 법도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큰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머리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몸이 있습니까? 그리고 몸이 머리와 분리돼서 존재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닭은 있잖아요. 머리를 딱 잘라 또 돌아다녀. 닭을 잡을 때 목을 딱 자르면 다소 무식해 보이지만 뭐 순간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런 방식의 닭을 잡을 때 돌아다닌대요. 그러나 그건 되게 이상하고 잠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이 행할 때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닭처럼 이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지배해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돼 있어요. 만남에 누구를 만나냐면 앞에를 보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남에 바울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안디옥에 흩어져 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교회 다녔어? 우리 보통 이런 반응이죠. 근데 안디옥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당시에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이상해. 우리랑 좀 다르게 살아. 우리랑 문화가 다른 것 같아. 행동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야, 저 사람들은 좀 우리랑 다른 어떤 법체계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규모를 크게 하고 권세자들과 교제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돈과 권세로 이름을 높이고 특혜를 얻는 것, 그것은 정확히 큰 나라 방식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그런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다 알고 조롱합니다. 자신의 사업과 출세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많대요. 특히 강남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출세와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 이 중에는 많은 경제인들도 있을 거고 많은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많은 또 개인 사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백성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의 권세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큰 나라 백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큰 나라 백성, 좀 다른 종자로 불륨을 받은 자들이에요. 남정우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푼 선교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01년 겨울에 황해도의 평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감바위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남선교회원들, 즉 남자 성도들이 모든 여자 성도들을 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1901년 어느 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켜서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옆에 애들은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아니하면
야시가 되어 남편을 홀린다고 하나 오늘부터 우리는 때리지 않기로 한다. 둘째, 부인네들은 부엌 흙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오늘부터는 남편과 겸상하여 앉아서 밥을 먹기로 한다. 참고로 저는 1980년대에도 우리 할아버지 댁에 가면 여성분들이 부엌에서 밥 먹는 걸 봤습니다. 1980년에. 그러나 오늘 이 회의록은 1901년의 회의록. 셋째, 오늘부터는 부인네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한다. 넷째, 이렇게 하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성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남성의 사역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여성들을 여전히 폄하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 여성들을 해방시켜서 남녀가 정말 동등한 인격과 권리로 존엄하게 존중받는 사상이 성경의 사상이고 그 성경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바꾼 거지 1990년대에 비로소 우리나라에 들어온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 여성들을 자유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전 대학이 1991학번입니다. 1991년도, 2년도까지는 우리 교수들이 포스트 모던 소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1993년 이후로부터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던 인문학이 아주 융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타난 변화. 내 대학 동기들이, 여자들이 담배를 피는 이게 나타난 변화예요. 두 번째, 동성애 모임들이 학교에서 결성되고 이게 다 93년 제가 대학 다닐 때 나타난 우리 대학 안에서의 변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성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고 그 얘기를 별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 남자가 하던 나쁜 짓들을 그대로 여성들도 하는 거예요.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말 큰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이러한 교회의 결정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여자니까 대학 가지 마라. 너는 대학 가서 동생 학비 보태라.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젊은 가운데도 그 얘기를 부모님께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도. 저는 우리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처음을 둔 아버지를 여러 명 알고 있어요. 그런데 1901년에 이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국 안에서 여성들을 대학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들을 위해서 대학을 만들어준 건 선교사님입니다. 이화여대가 바로 그런 학교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 남성의 권위, 남자들의 폭력이 지배하고 있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던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가정폭력을 해서 상담하러 온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1901년에 겸상하여 밥을 먹고 때리지 않기로 한다. 이건 혁명적인 결정이고 이것은 바로 큰 나라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성차별이 만연해요. 그런데 이 초창기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남선교 회원들이 이것을 절경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동네에서 저놈들 공처가가 됐다, 애처가가 됐다,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려고 수도 없이 돌을 닦은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돌을 닦아서 여러 교재들을 출간한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여전히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핑계들의 말씀을 배우는 게 밀리는 걸 보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왜 타가부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별에 가는 그 엄마들의 자식들이 잘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가부를 만든 거예요. 타가부를 만들어서 엄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게 하자 일주일 내내 연속극 보고
아, 우리 애 뭐 먹이고 뭐 입힐까 이거 고민하는 엄마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는 것이 내가 우리 교회 엄마 아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다. 그 이상은 없다. 여러 엄마들이 세상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본받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그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사는지 그걸 여러분이 많이 발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규례와 법도를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세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저를 가까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말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냐?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큰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큰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15년 전에 이렇게 여성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는 게 저는 매우 자랑스럽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복된 그런 나라의 법도가 될 것입니다. 어제 밤에 카톡으로 CGN TV에 나온 우리 세운 공동체 동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곳에 드나든 지가 6년 이상 됐지만 제가 그곳이 원래 이렇게 방송을 타고 유명한 곳이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돕고 계신 곳들은 원래 전혀 매스컴도 타지 않고 정말 열악하게 사역을 하던 곳이라는 거 알 거예요. 저하고 같이 베델의 집에 처음 가셨던 분, 저하고 같이 주사랑 공동체 처음 가셨던 분, 저하고 같이 세운 공동체 샘물의 집 샬롬의 집 처음 가셨던 분들, 세상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의 법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방송에 나와서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더, 우리 교회 같이 이 힘없는 교회 말고 좀 돈 많은 사람이 제대로 도와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세운 공동체의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래요. 내가 정말 이분들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도 제대로 못 섬기는 내가 이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금해 주셔서 사준 우리 봉고차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 영상에. 왜냐면 할머니들 태우러 다니면서 차 안에서 인터뷰도 하고 뭐 하여튼 차를 굉장히 많이 찍어주시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금해서 사드린 차죠. 제가 그 차 왜 사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가 10주년 돼서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초청해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권면은 권면할 게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무슨 권면을 합니까? 마음에 심각한 부담이 찾아왔어요. 내가 대통령 앞에 가서 한 소리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권면할 게 없어요. 아,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여튼 그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다른 말씀이 축하의 말씀. 아니 그거라도 좀 시키지. 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축하의 말씀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아이고 이 교회 봉고차가 문이 자동으로 열린대. 전자동 시스템이야. 가다가 막 자동으로 문이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하면서 울고 들어가시고 아 이거를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순서에 집어넣구나.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릴 게 없어가지고 무지하게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 이 차 제가 올해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리고 제가 500만원 내고 여러분들이 1800만원 내셔서 차 사드린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다른 방식으로 사는 큰 나라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내주는 식사를 보면 나도 가서 먹고 싶은 식사, 그런 식사를 할머니들에게 매일매일 대접하고 나한테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큰 나라 백성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가서 그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이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주일 오후에 성도들이 가는데 봉사하러 간다는데 목사님 따라가십니까? 제가 두 가지 이유로 꼭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제가 안 가면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안 갈 것 같아요. 아직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가요. 두 번째, 제가 가서 그냥 저는 일도 제대로 안 해요. 여기 돌아다니기만 하지. 주는 거 먹기만 하지. 그러나 아, 이 세상엔 이렇게 큰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걸 제가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호의호식하려는 이 제 마음을 한번 낮추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